내가 왜 왔는지 알지? 역경 속에 얼룩진 내 인생을 구해준 사람. 설인 그룹 CEO 장세훈과 윤미란의 감동의 러브스토리. 왜? 헤드카피가 마음에 안 들었어? 윤미란! 심신안정엔 이 국화차가 좋대. 당신도 한잔해야겠다. 어떤 내용을 정정할까?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탑모델 윤미란의 비운의 출생 스토리? 아님 사랑하는 사람이 몰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걷지 못하게 된 아이러니한 사건? 아님 설인그룹 장세훈 대표만을 한결같이 바라보는 연인 윤미란? 오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. 아니다. 진실을 숨겼네. 당신이 엑스와이프를 못 잊어서 휠체어에 앉은 연인을 버리려 한다는 건 빼먹었네. 남의 남자 뒤흔든 상대가 이지은이라는 말 세상에 떠들고 싶었는데 간지러운 입 참느라 진땀 뺐어. 그럼 브랜드 매니저로서 당신 옆에 못 있을 거 아니야. 또 그럼 이지은을 못 보게 될 테니까 당신이 많이 힘들 테고. 미란아, 왜 자꾸 엇나가려고만 해? 질투로 행복한 사람이 없어. 행복? 지키지 않으면 다 거짓말인 건데 뒤통수 맞은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? 당신 내 옆에 있겠다고 약속했잖아. 내 옆에 있겠다는 건 당신 마음 나한테 줘야 하는 거고. 미안하다. 내 마음이 변해서. 사랑이 아니어서 변한 거지. 미란아, 나 너 만난 거 아직까지 후회 안 해. 그래, 거짓말을 안 할게. 지은이 만나고 잠시 흔들렸어. 하지만 그건 나 혼자만의 감정이었던 거고. 알잖아, 지은이 옆에 서정민 있는 거. 그러니까 제발 윌, 당신 옆에 있는 날 보란 말이야.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이잖아. 우리만 생각하자. 해줄래? 오, 괜찮아? 감각도 없는 딸인데 무슨 상관이야? 미안하다. 난 두 번 다시 걸을 수 없을 것 같아. 이젠 당신과 내 미래만 생각할 거야. 앞으로 우린 분명 행복해질 수 있어. 내가 걷게 되면 당신 나한테 돌아올 테니까.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? 날 사랑하면 돼. 윌, 내 부탁 들어줘야 할 일이 있어.